그냥 하기의 진수를 보여줍니다. 그냥 하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아나타입니다. 저는 이제 아나타입니다. 아, 됐다 였어요. 치유가 됐다. 너무나 뭔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힘이 들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표정만으로도 상처를 받고 제가 저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저의 약한 부분에 저의 부족한 부분에 더 사랑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은 거예요.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존재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이 40대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그냥 하기 두려움이 생겨도 뭐 무섭지 않다는 거? 진짜 나를 아는 거 방금 그래서 아 진짜 다들 막 꽃이 피듯 피어나셨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오면 너무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걸 정말 저 내면한테 물어보고 알 수 있게 됐고 방향성을 잡게 된 것 같아요. 하루에 24시간에 보이지 않는 값어치가 어찌 보면은 가장 큰 것 같아요.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죠. 네, 저도 정말 책도 막 찾아보고 했지만 내가 내 몸으로 내 땀 흘려서 네, 그렇게 겪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진짜 제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몸으로 알았다? 이제 진짜 경험으로 알았다?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 애쓰지 않고 이것만 하나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어요. 삶에서 느끼는 헛헛함 그리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엄청 배움의 큰 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나타를 혹시라도 뭐 조금 해야 되겠다 고민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풋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아웃풋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안 아프다라고 했잖아요. 명상하는 동안 그냥 심플리 앞으로 절약할 병원비 약값을 생각하시면 싼 겁니다. 강추합니다.